2022년 진행을 했는데요. 어? 오! 오! 이효리님 왔다.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끊고. 이효리님, 저는 성형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기기는 했는데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이효리님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형 유튜브 수익 보니까 시간 대비 손해 같던데 형은 라방까지 하잖아. 시간 대비 손해인데 아쉽지 않아? 진짜 단순하다. 일단은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을 할게. 효리야, 일반적인 노동을 했을 때 그 노동에 맞게끔 결과가 돌아오는 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했던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의미를 만드는 것도 있거든. 즉, 네가 지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으면 그거 그냥 홀라당 먹어버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 올 수 있는 더 큰 이득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라고. 이거는 진짜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네 앞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들이 되게 많을 수 있거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많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것들이 얘한테서 당장에 하루에 하나씩의 황금을 얻는 것보단 배를 가르면 엄청 많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너 인생이 패가망신? 정말 망할 수가 있단다. 사람이 하는 노력을 무조건 그렇게 정량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유튜브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뭐 라방하고 뭐 여러 번 다른 것들 하는 거 시간 되게 많이 쓰고 돈은 되게 안 벌리거든? 특히 내가 매달마다 하는 월간영화쌤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돈 못 벌어. 오히려 내가 막 그 상품 주고 하면서 마이너스야.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이 형아쌤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오른단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 형아쌤의 가치는 지금 요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고, 너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강의나 이런 걸로 불러주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난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낭비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 근데 당장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마음이 아파. 형이 그렇게 투자했는데 형이 패가망신하고 망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돈이 없고 뭐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있잖니? 내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거를 한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라니까. 난 나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야. 나의 가치와 나의 재능과 나의 어떤 그 스펙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당장에 일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면서 살아. 그러면 너는 나한테 같이 투자하면서 살게. 슈퍼챗도 봤던데 최소한의 기본 성의라는 게 있잖아? 나는 이분들한테 슈퍼챗을 요구하지 않아. 이 채널을 보면서 채팅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난 이들이 돈 많이 쏴주면은 나는 쏘지 말라 그래.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를 수익으로 연결할 생각이었으면은 강의를 4,900원에 20개를 풀지 않았겠지. 이들이 형아쌤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함께 높여주고, 나라는 사람과 함께 이들도 같이 동반성장해가지고 이들이 어떤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여러분들도 이효리님한테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 되게 채팅으로 많이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형이 진짜 테드에 나갈 수 있냐고 생각하냐. 이거 제가 그 채널에다가 쓴 건데 여러분들 이거 못 본 분들도 많잖아. 나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거야.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드 나가려는 거 아는 거 보면 찐팬이라니까? 효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근데 진짜 수익 생각 없으면 멤버십도 하지 말았어야지. 모순된다. 멤버십은 왜 만들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제가 멤버십을 연 이유는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 막 저는 뭐 돈 욕심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반지심리연구소와 형아쌤이라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 여러분들은 저의 수단의 목적에 맞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나는 이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지갑에 있는 돈 쏙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아 얘한테는 다 털었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같이 가자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 이득을 얻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얻고 이런 거. 근데 이 월간 형아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형아쌤 모르는데 그 강의를 먼저 보잖아요?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그 소프트한 내용들을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손질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야 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가? 효리야 가지 마. 나 이거 설명까지 들어. 대표님 슈퍼채팅 2,000원 아 수표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참 이거 분노와 정의가 가득한 2,000원인데? 이 이효리씨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네요. 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얼굴 드림만 해가지고 초딩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물론 초딩 비난 이거였지만 이 정도 되면은 비판이에요. 충분히 저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되게 좋잖아. 지금 혹시 효리야 있으면은 이 얘기까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달리 보인다? 되게 머리가 좋은 친구구나. 특별님 근데 형아쌤은 왜 병목금을 안 하시나요? 착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다짜고짜 그 노란 딱지가 걸릴만한 뭔가를 막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 하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막았으면 못 들을 말들을 되게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제 채널에서 삭제하는 댓글은 정말 적은데 딱 하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특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만 지워요. 그 댓글에서 다른 누군가랑 막 계속해서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막 어디 상담센터 갔는데 거기 되게 뭐 안 좋더라고요 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지웁니다. 왜냐?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설령 그분의 이야기가 맞다 한들 제 채널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들이 하는 거를 제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워요. 근데 나한테는 뭐 욕한다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욕하고 싶으니까 욕하는 거고 싫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였고 그러겠죠. 그거를 제가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 컨텐츠로도 만들었었는데 딱 보자마자 아씨 어떤 드립을 쳐가지고 얘를 다시 열받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는 그냥 수련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채널을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분명 내가 불러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 그들을 차단하고 막아내고 욕하고 형아쌤을 따르는 그 내담자 친구들 모두 공격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내 내담자로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로 상담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전 싫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면 이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인가?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마음으로 그게 완벽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포용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나빠요.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딱 올리는 그때마다
무조건 싫어요를 누르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상 안 봐. 근데 무조건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찾았다. 유튜브 찐팬, 형아쌤 찐팬 드디어 찾았다. 오, 내 모든 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봐.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댓글 주세요. 잠깐만 안 나갔었구나. 야, 그래. 얘기해봐. 효리야, 얘기해봐. 원하는 게 뭐니? 너 되게 그거였구나. 그 샤이 형아쌤. 아,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그 중간에도 너랑 관련된 얘기 했거든? 그거 내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게. 알았어. 네가 나의 찐팬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거야 라고 나도 믿을게. 알았어.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얘기해봐.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싶으면 안 들을게. 모든 유튜버를 다 본다고? 무슨 헤르미온느니? 너? 그 시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 그래. 이쪽 좀 얘기해봐. 슬슬 짜증날라 그런다. 닉네임을 이효리 말고 주성훈으로 불러줘. 아니야, 계속 외모 공격해도 돼. 그게 네가 원하는 거면 해. 어차피 나한텐 딜이 안 들어와. 계속해. 그거를 굳이 딜로 잡지 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딜이 어딨니? 나 덕에 형 실적 생길? 성훈아, 너의 도움이 한 발짝 정도는 있을 수 있다지만 그냥 단순히 빡친 것만으로 유기농을 가입할 정도로 우리 채널 구독자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단다. 그래. 성훈이 네 말이 맞다. 네 덕에 슈퍼챗 2,000원도 받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자도 생기고 그랬다. 너 아니었으면은 오늘 갑자기 그런 것들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무 고맙다. 성훈아, 난 부디 네가 나보다 나이가 적었으면 좋겠어. 성훈아, 너 되게 귀엽다. 알겠어.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 약속 안 지키면은, 저 피해 약속을 해가지고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저 대를 이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떡해. 이거 그거잖아.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맞죠? 어떡해. 만약에 이걸 어기면 형이 신의를 배반한 매우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약속 지켜야겠어요. 큰일 났다. 어떡해. 나 이러면 내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죠, 여러분들? 저 지금 영국에서의 행운에 피해 약속해버렸어요. 큰일 났네. 그리고 성훈아, 혹시 진짜 괜찮으면 말이야, 심리상담 경험에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진짜 심리상담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다. 그래. 근데 나는 상담으로 거의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쓴 사람이야. 앞으로도 많이 받을게. 어떻게든 내가 너한테 거슬리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거슬리지 않아. 미안해, 친구야. 이거 다시 이어서 좀 해봅시다. 코로나 장기화는 어떻게...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걸 못 뽑아낼 것 같아. 아쉽다. 아니야, 하지 말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늘 잡담하다 마칠게요.